틀어주고, 옳지, 아주 바로, 옳지, 거의, 거의, 거의. 하지만, 아이파트에 일어난 거예요. 좀 긴장했어요, 뭔가. 첫 번째, 다른 것도 있고. 그리고 뭔가, 이런 느낌은 많이 안 해봐서. 약간, 오늘은 20살 되는 멤버 4명에서 찍는 거라서, 약간 어른이 되는 느낌을. 나왔으면 좋겠어. 그게. 아이 정말 한 번만 미안. 오케이 보드 꼭 한 번만 더 해요 살짝. 네 오늘은 뭔가 멋있는 느낌으로 찍었는데 많이 그 스태프들이 너무 칭찬해 주셔서 저도 기분 좋게 자신 있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지. 너무 잘해, 너무 잘해. 이거 좋고, 잘한다. 이거. 이거 올려주고, 양손 다 가자, 양손 다 가자. 우리 시험, 눈 혼자 연결해. 쭉 보세요. 정선님, 저 신발 쪽으로.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. 아, 감사합니다. 저희 비올레타도 해주시고, 저희 페스타도 해주시는 기자님이셔서.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, 재밌게, 활기차게 촬영하셨을 것 같아요. 화보 컨셉도 20살 그대로에다 약간 소녀와 숙녀 그 사이 어딘가 이제 20살 딱 된 그런 게 컨셉이더라고요. 그래서 더 저를 약간 표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들어와도 어떻게 걷지 말고 아이템셋 하여 언니 약간 걷어주자. 옳지 옳지 들어오면 좋아. 귀걸이 착 하네요. 옳지 언니 멋있다. 저희 공일즈의 20살이 된 매력이 좀 기대되는 화보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막 엉켜있거나 해도 돼요. 어 좋아 좋아 가자. 옳지 예뻐. 야 토미 여기 진짜 맛있겠다. 먹어 빨리. 굿. 게. 아마 지금 안 먹으면. 그치 상할 것 같지. 바삭바삭하냐. 오케이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딸려고요. 잘할 것 같죠, 먼저. 예뻐요, 엄청. 예쁘다. 그리고 눈 진짜 많이 보여. 오 마이 갓. 나 이제 스벨이니까. 낫고 잘 맞을 것 같아. 찍어줄게. 어. 이거 너 거야? 어, 내 거. 저건 내가 한 20년 전에 집에 있던 거야. 선생님! 해봤어? 얘들아, 네. 봐봐. 오, 대박이지. 힙하구나. 대박이지. 대박이죠. 그래요? 여기 좋아한다. 오케이. 예뻐. 오른쪽은 돌려서 더 옳지. 그리고 아이 상태. 그리고 아, 스프. 아, 좋고. 오케이. 자, 이제 여기서 내 앞머리 조금만 걷어주고 기술 약간만 올려줄게요. 아, 찍혔어. 잡이 없다잉. 와. 되게. 20살 같아요. 옳지, 옳지, 한 번만 더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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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맞아, 옳지, 옳지, 옳지. 오케이, 많이 넘어요. 오케이. 약간 힘을 넘겨보고, 그리고 살짝, 살짝 걷었어. 아, 너 많이 힘들어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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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
감사하세요. 아주 좋아하고 치우치우. 실제로 그거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잖아. 나만 볼까? 풀이라 좀 맛있다. 엄청 잘한다, 엄청 잘한다, 엄청 잘한다. 거기서 아이컷도 강하게 또. 옳지, 옳지, 옳지. 거기 반대쪽. 이제 너무 예뻐요. 와. 너무 예뻐요.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예쁘다. 근데 이런 10월이면은 5월 중순 정도에는. 아, 주머니 이거. 처음에 출연하시는 거죠? 일단. 네. 목이 뚫린 거. 네. 저 진짜 못 다는데 어떡해. 어,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떨까요? 좀 괜찮지 않아요? 저는 술 마시고 싶었어요. 그 운전면허 타고 싶었는데 아직 더 좀 못 탔어요. 뭔가 나 거는 무서워서 아마 안 하는 것 같아. 뭐지? 뭐가 있지? 뭐가 있지? 스무 살 되면 할 수 있는데. 운전은 원래? 아 운전? 아 근데 제가 운전을 아직 갈 생각이 없어요. 뭔가 무서워. 그리고 뭔가 제가 하고 있는 게 너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? 뭔가 이미지해 보여. 약간. 아니 뭔가. 안 될 것 같아요. 좀 안 어울려. 아 근데 약간 스무 살 되면 약간 좀 더 많이 바뀐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별로 다른 게 없어요. 그쵸? 봤을 땐 좀 약간 어른스럽게 보이는 것 같지만 다른 건 그렇게 없어요. 일단 술을 한번 마셔보고 싶었고 성인이 되면 그리고 아직 운전은 아직 욕심이 없어서 운전은 차차 해도 될 것 같아요. 왜 편식해 그냥 뭐. 야, 진짜. 네. 근데 내일 만우절이고 하니까 민주한테 특별한 젤리를 제가 선물해줬거든요. 야, 내가 어제 나도 특별한 젤리 선물해줬잖아. 아, 어 맞아. 만우절이라서 준 건 아니고 그냥 민주 보니까 주고 싶어가지고 특별한 젤리거든요. 민주가 먹고 싶다고 했던. 제가 한 4개월 전에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걸 딱 기억하고 있다가 기억을 해주더라고요. 또 나가서 사가지고 바로 전화해서 민주야 너 어디냐? 야 전화하면은 지갑으로 나와라. 이게 당당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묵는다고 꼼짝하고 어쩔 줄 모르고. 아 맞아요. 숨겼어요. 뭐 하러 왔나 했어요. 이렇게 막 숨겨서 부끄럽더라고요. 그래, 또 설명 뭐 중요하니까. 이랬더니 뭐 검은색 분갈이 주는 거예요? 뭐야 이게? 하고 봤는데 안에 삼겹살이 들어있는 거예요.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. 진짜 했는데 젤리더라고요. 모양은 삼겹살인데 맛은 딸기예요. 포장도 삼겹살처럼 랩 씌워져가지고. 맞아요 맞아요. 지금 프라이빗 메일에 오늘 만우절이라서 구워먹는 거 올리려고 지금 아껴놓고 있는 거라. 아 야 아이디어 좋다. 나도 좀 줘봐. 나 뭘로 장난치지? 나 장난치고 싶어 했는데 장난치지 않아. 아직 멀었어. 아 삼겹살 그 젤리 해놓고 이거 오늘 구워 먹어야지 이러면 진짜 재밌겠다. 근데 유저한테 사실 나도 보낼래. 내가 설씨가 같이 보내자. 나도 장난치고 싶어. 그렇지. 아니요 내가 풀에 널 쓸게. 그래. 유리랑 같이 구워먹고 있다고. 아 그래 유리랑 같이 구워먹는다. 어. 사실 지금 등기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. 언제 사줄 거야? 언제 사줄까? 아니 민주 생일 때 고기를 사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사줬어요. 아직도 안 사준 게 아니라 얘가 다이어트 한다고 좀 이따 사달라고 맨날 미루고 미룬 거예요. 그건 맞아요. 오늘 화복이 있었고 계속 뭐가 조금씩 많았잖아요. 민주야 오늘 먹을까? 응 인기 다이어트 끝나고 먹자. 그래서 민주야 그럼 오늘 먹을까? 오늘은 이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. 나 오늘 많이 먹었어. 민주야 그럼 오늘은? 응 화복 끝나고 먹자. 그러다 제가 지금 지친 거예요.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오면 되겠다. 완벽할 것 같아. 하지만 제가 다음 지금 주에 지금 오늘이 거의 마지막 스케줄이기 때문에 넌 내일도 있잖아.
그럼 오늘 먹으면 안 되겠다. 응. 내일 끝나고 전화해. 나 내일 부산 간다고. 데려가. 뭐라는 아 데려가기로 해놓고 아 나 지금 나 따라한다고 할까봐 얘 지금 저한테 부산 간다고 얘기 안 했다니까. 야 무슨 소리야. 그런 줄 아셔. 어머니한테 전화한다고 했잖아. 아 전화해 전화해. 우리 아니 전화는 저번에 했는데 얼굴 보고 인사를 못 드렸잖아. 지금 콘서트 때 이후로 뵌 적이 없다고. 아니 서운해. 아 진짜 뭐 할 말이 없다. 그러게. 아니 아 야 누가 다 먹으래. 너는 야 누가 다 먹으래. 너는 정말 야 내가 잡은 거 아니야. 세상에 나 한 입 먹었어. 너 정말 아직 하나 둘 셋. 야 그럼 하트해. 알았어. 하나 둘 셋. 하지 말자 그냥. 하나 둘 셋. 야 너 손이 하나밖에 없으면 나랑 이렇게 해야지. 야 방금 너가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다음 누구 아니야? 이거 아니라 나 이렇게 했거든 얘는데. 이거나 이거나. 됐어. 하나 둘 셋. 아 이거 하자. 뭐 하자는 거야? 맞아 이렇게 하자네. 아 마지막 갈까요? 네. 네. 와 결국은 못 찍고 같이. 가르치 봐. 야, 준비가 너무 많이 됐어. 향기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너무 꽃냄새였는데. 모르셨으면 말씀해주세요. 핑크! 우와! 우리 언니, 칭이 언니가 그 대학교 그 그림
아, 그림 그림. 입시. 아, 나 정말 이거인 것 같은데. 어. 빨리 해보자. 하나, 둘, 셋. 아, 나 설마했어. 그리고 스무 살이 되신 모든 분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주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봄날 보내세요.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와! 제가 이렇게 퍼스트룩 촬영을 또 끝냈습니다. 네. 공유진 새로운 조합이었네요. 새롭지 않죠? 공유진. 아니, 근데 이렇게 뭔가 스케줄을 하는 게 아직이라서 처음이라서. 뜻깊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친구들이랑 하니까. 네, 스무 살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195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195호에서 만나요.